처음 대본을 봤을 때 반전의 반전.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새로운 진실이 또 하나씩 드러나고.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. 이거를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요. 그만! 그 유민호라는 인물이 위기에 처해 있는 남자, 그 안에서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, 하지만 그게 너무나 티나게 표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나 아니에요. 여기 다른 사람 있었다고! 그거 괜찮을까요? 이게 유민호를 정말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더 이상은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꼼짝하지 말아라. 네가 거짓말하면 나한테 다 걸린다.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지금 밝혀서 내가 너를 무죄로 만들어줄게. 유민호 씨, 무죄로 만드는 게 제 일이지만 거짓말 앞에선 불가능해요. 뭐 당연히 유민호가 그 장면은 거의 둘 다 벌벌벌 떨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순간 약간 미쳐가면서 이렇게 촬영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계속 얘기하게 되면 계속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. 이 살인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고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에요. 방법 있어. 근데 나 혼자서 못해.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걸 민호한테 하는 대사예요. 어쩔 때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섬뜩하고. 밀실살인에 유력한 용의자 끝까지 구군분투에서 추적해 나가는. 제발 한 번만 조사 좀 해주세요. 네?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던 기억이 납니다. 유민호 씨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요.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? 진실을 찾아나가는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는. 디테일을 놓치시지 말고 다 의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. 촘촘하고 섬세하게 디테일 맛집이 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. 마지막이 정말. 네.